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빌딩은 강남구 역삼동의 일원으로 선정능력에 위치한 빌딩입니다. 강남의 큰 호재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사업 등 강남 3대 개발 호재의 수혜가 전망되며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현대 GBC, 코엑스를 잇는 거대 마이스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비롯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통해 잠실 야구장 30배 규모의 대규모 지하도시가 조성되며 광역교통 확충 및 통합환승 시스템도 구축될 계획이어서 미래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능력은 수임 분당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본 건물은 선정능력 도보 1분 거리, 봉은사로와 선릉로 이면에 위치하며 업무단지 및 주거단지 밀집 지역에 풍부한 오피스와 주거 수요를 품고 있는 빌딩입니다. 먼저 9호선은 최근 강남권과 강남권역 밖에서도 호재로 인해 급부상 중에 있습니다. 9호선 연장 사업은 하남 미사까지 연결되며 나아가 왕숙, 다산 신도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임 분당선과 함께 급행까지 이용 가능하며 환승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어 유동인구 어마어마하며 임차 수요가 풍부합니다. 매매가 140억, 대지 면적 76.93평, 연면적 176.04평, 건폐율 46.65, 용적률 181.99, 1985년 준공, 총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올 근생 건물입니다. 6m, 3m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대로변에서도 눈에 띄는 가시성을 자랑하는 빌딩입니다. 향후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미래가치 너무 뛰어난 빌딩입니다. 이상으로 미소부동산 연구원이었습니다.